인터넷에 부모 자식 관계 변천사라고 하는 우스개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날 땐 내 새끼, 사춘기 되면 왼수, 대학생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커갈수록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낳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도둑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좀 도둑. 정말 그렇습니까? 손주들은 떼강도. 이런 것도 있어요.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여러분, 이 글만 봐도요, 참 복잡 미묘한 것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관계는 정말 많은 감정의 교차를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 많은 느낌 갖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있어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리고 나오면서 맺는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가 아닙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공한다, 이런 자녀는요, 앞으로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 맺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이미 성공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경험들, 그리고 자신감, 안정감, 이런 것이 있는 거지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확대된 인간관계 속에서 역시 아주 원만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단추 어긋나면요, 아무리 내가 옷을 똑바로 입으려고 해도 삐거덕합니다. 모양새가 폼이 안 납니다. 부모와의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자녀는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나는 왜 이럴까?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애를 쓰고 또다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첫 인간관계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경험 깊은 마음속에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간관계들도요,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오너는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부모, 자식 관계 안 좋은 사원은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는 문제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치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크게 터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난 안 뽑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좋은 조금 스펙이 떨어져도 나 그런 사람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두 구절이지 않습니까? 두 대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대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들아. 이건요, 이 테크논은 아직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아직 자라고 있어요. 독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한 자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너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이것은 아까 테크논이 아닙니다. 이미 컸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울타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나 사실 깊이 들어가면 피차간에 복종하라고 했지요.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우리말의 어감을 따르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으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더 세게 느껴집니다.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는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실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 슬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이대의 자녀는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의 말씀을 거의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제가 거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붙였어요. 요 의미는 제외사항은 있다는 거예요. 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독립했던지 결혼했던지 해서 부모를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 이거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이렇게 보면요, 참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 재밌고도 흥미롭고 예쁜 그러한 말들이 꽤나 많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죠. 내리사랑, 물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내리사랑입니다. 요 반대말이 있습니다. 치사랑입니다. 치사랑. 치사량이 아닙니다. 치사랑. 소가 그냥 뿔로 아래에서 밑으로 치받는 것과 같이, 이거는요,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게 회제되는 그런 말입니다. 내리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은 없다.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주 효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막 아파요. 열이 펄펄 나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 자녀를 더 내 품 안으로 아프면 아플수록, 모자르면 모자를수록, 부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끌어안고 더 가까이 합니다.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부모가 병환에 탁 들고 부모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면 조금은 견디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할 수 없어요. 요양원 보내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요양원 보내는 게 최상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리사랑, 이걸 치사랑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사랑. 근데요, 성경은 자녀에게 치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사랑의 마음과 태도가 어디에 녹아있느냐?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 안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옳으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본성에 넣어두신 소위 자연법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 동서고금, 어느 지역, 어떤 시대,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거 다 그것이 덕이요, 그 문화와 시대의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명, 어떤 사회, 어떤 시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박대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시대 없어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멸하세요. 말세에는 온갖 부조리와 악이 횡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이상 유보를 하실 수가 없는 지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그러니까 말세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넣어주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 이게 필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에 있어서 한 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누구냐.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작은 역할, 대리권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권자인 것입니다. 또 부모가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출가할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키워주지 않습니까? 공급하고 보호해 주지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권자로 세워놓았으니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정당한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권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불경하게 대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독립했으니까 이젠 상관없겠지. 여러분, 공경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1년, 2년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적어도 20년 정도. 그 오랜 기간, 어린아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 힘들고 힘겹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공급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신앙 생활을 하고 은혜를 아주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또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를 경험을 익히 해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요, 자식과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자식이 사춘기 막 이럴 때 그냥 삐그덕삐그덕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에 보면 원만해지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삐거덕거립니다. 원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뒤틀려 있습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뒤틀려 있으니까 그 부모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요,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다가 내가 뭔가 잘못만 하면 불벼락을 내리시고 나를
여러 가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냥 두들겨 패시는 그 뭔가만 내가 조금만 약간 힘든 일만 딱 다가와도 덜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하나님이 억울한 거예요. 나? 너 안 쳤는데? 근데 자꾸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곡된 마음으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뒤틀린 거죠. 또 언제는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그냥 업돼가지고 그냥 저 3층전까지 올라갈 듯이 막 그렇게 그냥 막 그러다가 잠깐 지나가면은 또 그냥 지하 6층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어깨 축 처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막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신앙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제대로 된 부모 자식 관계를 갖지 못해서인지 이 자녀와의 관계도 되게 그런 분들 보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요 평탄하게 해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거기 부합하는 순종과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끔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사기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족 사기단. 부모 자식이 그냥 함께 그냥 결탁을 해가지고는 이 누군가 사기를 쳐버립니다. 대형 사고를 칩니다. 막 그런 일들을 봐요. 만약에 부모가 야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한탕 잘하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거 하자 같이. 사기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가 중병에 들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부릅니다. 나 안락사시켜줘라. 여러분 이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너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부모의 요구 이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조건은 있습니다. 시기와 강도 조절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꼬맙니다. 내가 지금 독립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해가지고는 뛰쳐나가버려요. 그런 건 아니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때가 될 때 이런 시기와 강도 조절은 필요하죠. 그러나 넓은 범위 안에서 부모의 요구 조건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헌법 상위헌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위헌법에 여러분 위배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부모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경은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은요 10계명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보면은 물론 10가지 계명이지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뭐가 의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의
첫 번째 조항인 제5계명에서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부모한테 순종하고 부모한테 공경하면 90살, 100살 막 이렇게 살게 하겠다는 기계적인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지만 나 죽지 못해서 살아 이러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짚어보지만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초로 갖는 인간관계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그 첫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두루두루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가 용이한 거죠. 그런데 많은 연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장수촌에 장수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가 좋더라.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주변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아주 그냥 인간관계를 즐긴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즐기며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분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죠. 또한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받습니다. 부모가 평생 터득한 인생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를 받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걸 다 알게 모르게 습득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꼭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남들은 그냥 퍽퍽 넘어지는데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알게 모르게 인생 지혜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인생을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는, 공경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순종하고 경외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그 지파 사람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세요. 막 못 견뎌서 복을 주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와인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고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포도주를 담궈놨다가 그걸 물에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가지고 마셔야만 하는 그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와인 맛이 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나 왜 포도주를 안 마시느냐? 자기들의 성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혼미케 되는 일을 우리는 금하겠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얘들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요나답의 그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그 조상의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명을 대리어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요 유다 나라 멸망을 선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도 안 지키는데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보니까 레갑 족속들은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했던 인간 조상이 했던 말도 지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정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보시니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대대로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막 주시는 겁니다. 복을.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고향과도 같은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아무리 그래도 뭐합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 마음이요, 한구석에 뻥 뚫려있고 늘 헛헛하고 허전한 거지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회복의 기회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놓으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어달려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화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회복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사이에 십자가를 두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님과 나, 우리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앞으로 여러분 더 순종하고 그분을 더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최선 다하세요. 또한 비록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교회 안에도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그분들을 여러분 부모님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 부모님을 향해서도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게 맞아요.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다 한 혈통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우리의 시선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로부터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쌍방의 문제거든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린 지금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한 식민지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 방탕하고 음란한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되어서 소수가 모여 예배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그 순간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머리 꽝 맞는 것 같이 패러다임 쉬프트, 아주 그냥 패러다임의 극적 변화가 일어나고 천지개벽적인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완전히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향하여 생사여탈권까지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갖다 버려. 그러면 그 자녀는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던지 쓰레기장에서, 아니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걷어가지고는 여자는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커서
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에 대한 소유권, 생사여탈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거나 마음의 쓴뿌리가, 상처가 생기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크리스찬의 자녀 양육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앞에 있지를 않아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이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분노를 안겨주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해줘도요,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제발 와주세요. 이름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자부심이 그냥 하늘을 찔러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 어렸을 때부터 늘 말하기를, 너희들 서울대 못 가면 내 자식도 아니야. 이 입에 달고 늘 살았답니다. 부모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태산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공부 못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그래도. 근데 서울대 못 가면 내 자식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 써놓기를, 어머니, 아버지, 저는 서울대를 못 갑니다. 그래서 먼저 갑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2년 후에 둘째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불렀어요. 야, 너 꼭 서울대 가야 돼. 그러자 둘째가 말하기를, 예, 못 가면 형님 따라가지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요, 뒤집어진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목사님을 빨리 와주십사. 여러분, 목사가 이럴 때 가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자녀한테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각인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스쳐가듯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 부모의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혹시 어디서 서울대를 다니셨어요? 부산에서 서울대를 다녔다는 겁니다. 6.25 때 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건데 피난 다 내려가면서 부산에서 서울대가 했었거든요. 천막 하나 쳐놓고. 서울대지만 사실은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걸 다닌 겁니다. 우리는 서울대니까 너들도 다 서울대 가야 돼. 이걸 둘째가 듣는 그 순간부터요,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엉엉엉 울면서 한동안을 꺼이꺼이 통곡을 하다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형님이 이걸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 학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공부, 공부, 공부예요. 오로지 공부, 공부, 공부. 심지어 요즘에는 뭐
의대가 라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판이 난다. 애들을 그냥 죄 없는 애들을 학원 뺑뺑이를 돌립니다. 뛰어놀고 막 인간관계 맺고 정말 앞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 그 이전에 해피한 추억들을 많이 가져야 될 그 아이들인데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는데 오로지 하나 공부로 아이들을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죽을 지경이죠. 게다가 부모는 성숙한가요? 부모도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 찌꺼기와 자기들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애들을 대하는 순간순간 튀어나오면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즉 분노와 상처가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그럼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커져가지고 교회에서도 중직자 자녀들인데 엄마 아빠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그런 교회 난 안 다닌다. 신앙을 걷어차버리고 떠나가는 아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을 했지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과 또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필사적인 공격 앞에서 무너져 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부모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랑을 주어야 하고 때론 혼낼 때도 있죠. 훈육을 할 때도. 그러나 내 감정과 나의 분노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아무리 혼을 내도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제 아내도 보니까 똑같아요. 세 녀석을 하여튼 제가 봐도 와 저렇게 세게 근데 엄청나게 혼내는데도 애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조금만 지나면 헤헤헤 하면서 엄마한테 또 그냥 품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익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과 너그러움과 은혜로 대하면서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주님의 말씀과 적절한 훈육으로 화초를 키우듯이 조심조심 키워나가라는 거지요.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심령에 귀한 믿음의 토대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잘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잘 양육을 시키셨습니까? 뿌듯하십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그렇지만요,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자녀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컸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도 신앙이 생기고 어떻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슴을 찢고 싶은데 그러나 어떻게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있나요? 너무 괴롭습니다. 도대체 자녀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포기해서 포기가 되는 거지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터뜨리신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따라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